자,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6일 전체 레슨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요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전부 다들 아주 재밌는 작업들을 해온 걸로 보이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요걸 반주를 또한 번씩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까 하니까, 자, 제일 처음에 김길현. 미완성. 곡 제목도 안 정했어. 미완성이라서 미완성입니다. 제목도 정했습니다. 가사도 없고 악보도 안 보냈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멜로디는 바이올린 선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이올린을 VI로 약자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VN. 정말 묘한성이네. 다음 주에는 이제 악보랑 가사랑 해서 완성을 해서 가져오도록 아니야. 오늘 했었어야지. 하겠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게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효과를 자극하기 위해 제가 일부러 아,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아, 기대감을 가지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얘기해 주면은, 보통 가이드 멜로디라 그러지. 여기 이제 멜로디 라인을,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입력해서 줄때 보통은 바이올린 선율 이런 건잘 쓰지 않아. 이게 너무 네. 튀거든, 소리가. 보컬을 이제 가이드 하기에는.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게? 오보. 오보의 소리다. 오보의 소리가 사람 목소리랑 조금 비슷하고 음역도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목소리 멜로디를 입력할 때 보통 오보의 소리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보에는 사실 딴거 필요 없고, 여기 할리온에 들어 있는 오보의 소리, 기본 GM에 있는 오보의 소리 있지. 여기다가 이펙트만 살짝 넣어서 리버브만 살짝 넣고, 그 다음에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요게 아주 건조하긴 해도 요게 차라리 듣기 좋을 거야. 여기 한번 들어보면. 특히 오보에는 겹리드 악기라 가지고 음정이 매우 찌르듯이 정확하지. 빽 하는 소리라서. 그래서 음정을 우리가 그 멜로디의 정확한 음정, 그 다음에 음 길이, 요런 거를 파악하기에도 확실히 좋은 악기이긴 하거든. 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곡을 만들어 줄 때, 반주 같은 걸 만들어 줄때 가이드를 얹어 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반주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을 이제 의뢰받아서 하게 되면 가이드를 달아줘야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때 제일 이제 많이 쓸수 있는 이제 멜로디 악기는 오보에다 이렇게 파악하면 좋겠다. 요렇게 해놓고 들으니까 지금 요 딴딴딴딴딴딴 할때 떨어지지, 그지? 여기 레가토로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레가토로 만들어 볼까?
그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는 별로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지. 곡을 한번 보자. 이게 악보가 지금 아직 없어가지고 내가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화음 진행 뭐그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잘 만든 것 같고, 약간 멜로디 라인을 보고 있으면 90년대 약간 좀 건전가요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 보금성가 같은 그런 코드 진행. 아니 그렇다고 일반화 할건 아니고, 뭐 모든 보금성가나 뭐 이런 게다 이렇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다시 반복되고, 멜로디는 다르게. 근데 이렇게 계속 줄줄 이어져.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부분을 조금 그래서 수정을 해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좀 전통적이긴 하지만은 코드를 계속 이렇게 맴돌듯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달리 가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해. 가요에서 우리가 가장 어쨌든 그 처음에 해보기 쉬운 거는 어떤 코드 하나를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이런 코드 진행이지, 그지? 제일 흔한 거지. 자, C 메이저를 예를 들면 C, 그 다음에 G의 일전이 된 형태,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 F 코드, G 5도로 해서 다시 C로 돌아오는 뭐 이런 정도. 이런 코드 진행 제일 많이 쓰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 무한.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 이 코드 진행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까? 뭘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 이 경우 지금 현재 이 코드의 진행 경우 베이스 라인이지. 베이스가 한 음씩 내려가잖아. 그지? 베이스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했을 때. 근데 그게 약간 트렌드가 지나갔단 말이지. 그걸 가장 중요시하던 때는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 요럴 때 발라드 가요들이야.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렸어. 여러분들 코드 분석해 보면 알 거야. 요즘 나오는 가요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지금 트렌드로는. 이거는 이제는 조금 이제 이런 코드 진행을 하면은 약간은 촌스럽다는 얘기 들을 가능성도 있는. 그 다음에 또 제일 흔한 게또 어떤 거? 3도 단위로 내려가는 거야. 베이스가 C F 그 다음에 G 해서 다시 올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 3도 C, 그 다음에 E 마이너, F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흔한 코드 진행들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아까 봤듯이 한 음씩 내려가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화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해놔놓고 한음을 베이스만 내려가도 이대로 놔둬도 돼. 이거를 G 코드로 안 움직이고 그냥 C 코드로 놔둬도 돼. C 코드의 메이저 7의 E 화음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베이스가 A로 내려와도 똑같아. 이렇게 해도 돼. 라도 미 솔, A 마이너의 7 코드로. 그러니까 베이스만 움직이고 계속 C 코드를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안 움직여주면 너무 이상하겠지, 그지? F 코드는. 요런 트렌드. 한음씩 움직이는 베이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반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 반음씩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규칙적으로 뭔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자. 넌 잘했어. 재밌어. 멜로디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곡의 느낌은 달라질 것 같지? 가사를 가지고 곡을 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말이지. 가사에 맞게 곡을 쓰는 게 일단 기본이 아닐까? 자, 다음. 윤수현, 허허. 허허. 윤수현의 허허라는 곡인데. 아니네. 악보가 있는데, 네. 파랑새라는 곡이 있네. 악보가 있네. 어허. 파랑새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진행 멋지다. 디마이너에서 F로 온 것도 되게 재밌고. 우리 박수 안 쳤다 아까도. 기련이 박수 일단 박수. 기련이까지 해서 코드 진행이 아주 산뜻하다. 산뜻해서 좋다. 그냥 일반적인 듯 D 마이너로 그냥. 그냥 평범한 그냥 전주인 듯. 근데 그 보통은 전주의 코드 진행은 옛날에는 전주의 코드 진행은 멜로디 첫 부분의 전주 진행 그 노래 진행 코드랑 거의 비슷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기에 B 플랫이 빠졌어. 그냥 D로 D 마이너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뒤에는 B 플랫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A로 가게 되는 거지. 요런 이제 정형화된 그리고 계속 반복만 되는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반복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 수도 맞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다른 걸 집어넣어서 그 지루함을 좀 없앴다는 거.
그럼 되게 칭찬할 만하네. 그 다음에 음형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음형이 되게 달라지지. 되게 빨라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에 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디 요게 다라는 거. 그렇다고 이걸 한번더 하면 정말 촌스러워지거든. 맞아요. 뭔가 여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게 브릿지로 쓰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좀더 고조돼서 띠라디라 다 띠라디라라 뭐 이런 식으로 고조돼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는 거지. 여기 보면 F로 갔거든. F로. 여기는 완전히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조돼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부분은 있어줬으면 여기서. 그러면 곡이 좀더 뭔가 파워풀하면서 좀 괜찮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반영해서 완성해 볼게요. 여기서 발전해 나와서 올라가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2절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될것 같고. 오케이. 그것도 좋을 것 같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곡이에요. 요거 가사를 갖다가 곱씹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냥 노래를 그냥 가이드 멜로디를 녹음해서 보내주삼. 저거는 아마 본인이 불러서. 알겠습니다. 난 항상 외롭고 추웠어. 아, 그 추웠어. 밑에 도샵으로 하고 A로 바꿔야겠다. 겨울바람처럼 내게도 따뜻한 봄이 와줄까? 오늘도 바란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다들 능력자들인데. 미성이 제목 없어? 악보도 없네. 악보 내보내라 했는데. 악보가 없으면 어떡해. 가사도 아직 못했어요. 그냥 코드랑 멜로디만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가사가 없더라도 악보는 보내와야 내가 뭐를 오케이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가요 제목 없음 무죄. 센치가 안 머리에서 끊긴 것 들려요. 같아요. 응? 아, 또? 또 들린다.
여기 악보 안 보였지? 네, 밑에는. 음색을, 멜로디 음색을 이걸로 해놔가지고 엄청 몽환적인. 환상적이다. 몽환적이다. 곡 자체도 사실 좀 몽환적인 느낌이 있고, 악보가 없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꺼냈는데, 스코어 에디터를. 이거에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거든.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를 스코어를 따로 떼가지고,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 스코어에. 레이아웃을 정해주지 않으면, 여기 보면은 세팅하는 게 있어. 그래서 멜로디 두 개를 같이 했잖아, 그죠? 요거를, 미디 1이라고 돼 있는 거를, 악보 스타일을 지금 높은 음자리 표현으로만 돼 있는데, 요거를, 아, 이런 싱글, 요거를, 포닉으로 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로. 로어 스텝은 낮은 음자리표. 중간을 나눠가지고 밑으로 내리려면 또 이걸 또 그걸 해줘야 돼. 스플릿 모드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래 위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중간에 이제 C3, 여기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플릿을 한다는 뜻이지. 나도 이거 안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이러면은 뭐 대충 보기에는 그냥 볼수 있는 정도가 나오겠지. 이게 지금 F 코드, F에 지금 이제 메이저 세븐. 7 화음을 첫 화음으로 지금 썼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메이저 7 있지? 메이저 7 코드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9 코드야, 9 코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텐션 음이라 그래가지고, 텐션 음정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좀 흔히 그냥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도미솔시 레잖아, 그냥 이레 음을 텐션 음이라 그래가지고 한 옥타브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노? 레가 여기 들어가지. 그래서 애드 투 음정이랑 거의 비슷해, 그지? 반응은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훨씬 더 긴장감을 주긴 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좀더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방금 지금 미성이가 썼는 것 중에도 부속화음이지. 그러니까 재즈 코드에서는 부속화음이라는 말로 안 하고 세컨더리 도미넌트인가 뭐. 부속 가음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세컨더리 부속, 맞나 봐요. 세컨더리 맞나 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부속화음이 제일 편해. 부속화음을 연속해서 쓰는 거지. 그래, 연속해서 써서 그 다음 화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과정을 이제 채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늘 얘기하는 음악의 필인 있잖아, 필인. 필인 개념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 여기지, 그지? 여기야, 여기. 악보로 보면 여기 요 화음과 요 화음 빰빰 요 화음 두 개가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보면 딱 위치도 어디에 들어가 있노? 좀 길게 멜로디를 빼고 있는 그곳에, 그지?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채우는 느낌으로 화음이 채워져 있잖아. 이 필인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기에는 다른 필인들도 들어가줘야 되는, 와, 여기 쉐바나이 음색 썼구나. 어쩐지. 필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저 앞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이제 세트 드럼이 여기에도 필인이 들어오지. 그지? 화음이 바뀌는 고것과 더불어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화음의 베이스 라인에 맞게 베이스도 당연히 거기에 또 채워져야겠지. 오케이. 네, 그런 부분에 화음을 채워 넣는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음 전영진. 야, 영진이. 하지만 가요 도전. 영진이 가요 도전 뭐냐고 이거. 야, 어디 한번 보자. 이것도 얽힌 스토리가 있거든요. 코드부터 다 짜면은 오늘 하도 못할 것 같아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냐? 그 노래에 들어있는 코드를 조금 같이 고치고 조금 더 쉬운 코드로 그렇게 해서 원래는 A 마이너로 썼었거든요. 아니다, C 메이저로 썼다가 이거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하면서 조를 바꾸면 느낌이 달라진다 하고 어떤 게 제일 좋아해서 영진이가 A 플랫 메이저로 골랐어요. 근데 A 플랫 메이저를 영진이가 지금 칠수 있어. 피아노로. 못 치죠.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전주 없음. 야, 이거 너무 높아. 멜로디 좋은데. 그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무슨 곡이든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지금 너무 지르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고음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높거든. 전체적으로 다 높거든, 노래가. 그래서 여기 제일 저음으로 내려왔는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3도 정도 내리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A플랫 지금 존대 F조로 만들면, 플랫 한개 붙은 조로 만들면 조도 쉽고 여기도 쉽고. 음역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고음 가수들이지, 고음 가수들. 되게 고음 잘 부르는 그런 고음 가수들이 부르거나 아니면 여자가 불러야 돼. 이 키로는. 이거 한 옥타브씩 다 낮춰서 악보는 그려줘야 될 거고, 당연히.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어두워져 가는 요 부분에 코드까지 좋거든.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좋잖아. A 플랫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 가든지. 반음을 내려가든 한음을 내려가든. 왜냐하면 A 플랫이 1도란 말이야. 1도에 오기 전에 5도 계통이 오지 않으면 되게 어색해. 강진행이라 그래서. 1도로 갈 때는 반드시 5도 계열의 5도 비슷한 그런 것들을 거쳐서 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이 1도가 등장하면 우리는 굉장히 낯설음을 갖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지? 아멘 뭐 이런 것도 그거든. 4도 1도 같은. 서스포는 갈로 할 필요 없다. 이 갈로는 왜 해놨어? 그거 시벨리우스로 하면 자동으로 저렇게 들어가더라고. 서스포가 갈로로 들어가? 예. 난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서스펜션 되고. 멜로디는 빰빰으로 해결돼도 왜 이런 거는 뭐 대중 가요에서는 좀 허용이 되지만 조금 더 클래식한 곡을 만들 때는 사실 이것도 조금 살펴보면 좋아. 꼭 지키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지금 서스펜션 된 음은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솔로 가요. 솔로 해결돼야 되지. 근데 멜로디가 이렇게 서스펜션 된 음인 경우에 위로 올라가서 지금 해결됐거든. 요런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겠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 저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빰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서스펜션으로 취급하지 않고 4도 화음인데 전조된 그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랫의 베이스가 E 플랫인 화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그거하고 서스포는 보통은 이제 음이 공유 많이 되긴 하지만은 표시는 이제 보통 서스로 했다 하면 서스펜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비화성음이라는 뜻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 4도 비화성음은 해결돼야 되는 걸 원칙으로 보통은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도 쓸수 있다는 거지. 영진아, 네. 넌 가능성 있어. 열심히 해. 자, 다음 마지막으로 현신이 곡인데 현신이는 파일은 안 보냈고 아, 그쌤 다시 보냈어요. 뭘 보내? 지금 보내면 뭐 어쩌자고. 아, 아까 전에 보내긴 했는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할까 그럼? 아니, 뭐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잠깐만. 선생님 치면서 해주세요. 어? 고준아? 고준아 야, 씨, 초견. 나 비싼 사람이야. 얼마예요? 돈으로 살수 있어요? 안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악보는 낮은 음자리표로 돼 있다는 거. 어, 맞네. 미친. 그래, 왠지. 아니, 아니 솔로 악기를 첼로로 해놔가지고. 보컬 아, 그냥 첼로 악보가 음으로 해놨어. 낮은 음자리표로 돼 있는 건 생전 처음 보겠다. 아니 베이스 생 솔로인가 봐요. 아니지 생전 처음 보진 않지. 그런 거 가끔 있어. 실음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음으로 표기를 한다고 테너 베이스 악보를 낮은 음자리표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있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요즘은 사실 좀 불편하지. 한번 들어볼게요. 쌤 트신 건가요? 아니 안 틀어진다. 거부하는데. 왜쌤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현신이 거부하는데. 네, 현신이를 거부하는데. 다음 기회에. 컴퓨터가 재생이 안 돼. 왜안돼 이거? 항상 제 것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어 뭐야. 아 된다 된다. 다시 오케이 오케이.
현이도 코드는 잘 써잉. 왜 이렇게 높아? 굿. 전형적인 복음성가 같아. 화음 진행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매우 성스럽고 곡. 여기 처음에 나오는 멜로디 들으니까 뮤지컬 어디에 나오는 그 멜로디 같이 느껴지는데. 뭐요? 하는 멜로디 있거든. 아 그래, 미스 사이공. 안 봐서 몰라요. 미스 사이공? 베트남 거예요? 몰라, 눈물 날라 그래. 품에 안긴 조그만 아무런 욕심도 신고할게요. 저작권 위반.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진짜 뭐 그럴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뮤지컬 중에 하나거든. 미스 사이공은 어쨌든 비슷하다는 건 알았지, 그지? 그냥 똑같은 데였어요. 아니야, 요것만 닮았어, 요것만. 화음 진행도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지 않고. 근데 멜로디를 조금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여기는 지금 좀 낮은데 또 여자 노래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여기는 음역을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다들 한번 곡을 이제 다들 곡을 마무리를 지어보고 곡을 완성을 해봐. 이제 악보랑 뭐 피아노 반주까지는 가이드니까 그렇게까지는 한번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악기로 편곡을 해서 반주를 만들어 볼 건지를 이제 계획을 잡고 조금씩 한번 만들어 봐봐. 악기 배열을 일단 먼저 해봐. 그래서 나한테 보내봐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진도 안 나가도 좋으니까 어떤 악기를 쭉 쓰겠다 하는 걸 악기만 쫙 불러와가지고 이걸 풀오케로 뭐 할 건지 아니면 스트링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브라스나 목관 악기 정도 이렇게 몇 개 악기만 딱 이렇게 쓰고 드럼 베이스 이렇게 쓰고 또 뭐 기타를 쓰고 싶으면 기타를 쓰고 뭐 할 건지 편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자기 곡에 제일 맞는 편성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악기만 딱 불러와가 트랙만 딱 해가지고라도 보내. 뭐 만들면 더 좋고 시간 돼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서 네. 그러면 내가 가이드를 좀 해줄게. 악기 불러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악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내가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을 거니까. 됐지? 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런 경험은 진짜 돈 주고도 하기 힘든 그런 경험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해보는 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값진 경험이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접했던 그 절벽과 같은 그냥 아주 답답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렇게 조금 공부해 놔놓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